장티가 나. 1980년대 유럽 탑클래스 미드필더로 평가받았던 프랑스 축구의 돈키호테. 작은 키와 체구에도 초인적인 활동량과 똑부러지는 플레이, 거기다 플레이메이킹과 전진 드리블까지 장착했던 빡투방 미드필더였습니다. 이런 자신의 뛰어난 역량을 가감없이 프랑스 국내 무대에서 선보였던 그는 보르도의 1980년대 전성기를 밀고 나가며 세 차례의 리그 우승을 견인했고, 1987년엔 발롱도르 3위까지 올랐습니다. 자국 대표팀에서 장티가 나는 플라티니, 지레스, 페르난데스와 역대급 중원진을 구축해 당시 프랑스는 1982년 월드컵 4강, 다음 1986년 월드컵마저 다시 3위라는 뛰어난 성적을 냈습니다. 결국 유로 우승에 성공한 1984년엔 플라티니에 밀려 발롱도르는 2위였지만 그의 프랑스 올해 선수상은 그의 것이었습니다.